성공률 100%의 연애 비법을 전수해준다는 설정으로 관객들에게 유쾌함을 안겨줄 영화 남자 사용 설명서의 특별시사회가 지난 4일 열렸습니다. 실전 연애 비법을 전해듣기 위해서일까요? 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는데요. 시사회에 가장 먼저 등장한 정시아는 블랙 이너웨어에 베이지 미니 원피스를 입어 단아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남자 사용 설명서 우선 제목만 듣고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남자 사용 설명서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네. 박유천은 블랙 아우터 차림에 패턴 스카프와 선글라스 그리고 비니로 멋을 냈고요. 안녕하세요. 박유천입니다. 이번에 보고 싶다에서 같이 촬영을 했던 정세영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오게 되었는데 시사회 자체도 굉장히 또 오랜만이고 영화 대박났으면 좋겠고 잘 보고 가겠습니다. 배우 최윤영은 골드 컬러 스키니진에 체크무늬 트렌치 코트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저는 정세 오빠 초대로 왔는데요. 오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볼 거고요. 남자 사용 설명서 화이팅! 최다니엘은 다소 가벼운 소재감의 재킷에 청바지를 매치해 산뜻한 봄 패션을 선보였고요. 남자 사용 설명서가 엄청 잘 나왔다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뭐 정세영이나 이시영 씨나 워낙에 잘하시고 올그레이 패션의 유해진과 유니크한 패션의 이선균 친근한 모습으로 동행해 플레이스테르를 받았습니다. 네, 우정세 축하드리고요. 남세용 광나기 바랍니다. 화이팅! 독특한 매력이 있어.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여자 역할의 이시영. 소심함으로 똘똘 뭉친 한류스타 역의 오정세. 이들의 여련이 기대되는 영화 남자 사용 설명서는 오늘 14일에 개봉합니다. 100% 연애 비법.